대추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심은 후에 관리, 재식, 심는 걸 재식이라 그런다, 그죠? 재식 이전의 준비와 재식 이후에 관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제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를 보시고, 특히 물빠짐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모든 과수도 다 똑같지만, 특히 대추나무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땅이면 토양 속에 강제적으로 두둑을 만들고 그 두둑을 굴삭기를 넣어서 두둑을 만들고 파서 유공환이라는 거를 만들으셔야 됩니다. 만들으셔서 유공환을 통해서 강제 배수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유공환을 통해서 배수가 되겠지만은 심을 장소에 충분한 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퇴비는 현재 가장 좋은 퇴비는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만은 시중에는 아직 그런 퇴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쉽게 우드 칩과 그다음에 개분을 발효를 시켜서 충분하게 발효를 시켜서 거기에다가 많은 양의 심을 장소에다가 충분하게 그 퇴비를 넣고 그다음에 심을 장소 위에는 다시 흙을 덮고 마지막으로 상토와 그다음에 흙을 섞은 거를 마지막으로 표층 위에다가 놓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빠짐이 좋지 않으면은 대부분 나무를 심어 놓고 물빠짐이 나쁨으로 인해 갖고 고사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사과대추를 특히 심을 때는 겨울 가을보다는 반드시 봄에 심어 주셔야 됩니다. 기존 대추나무는 마이너스 한 25도에 이 강한 냉한성을 이기는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과대추는 보통 한 마이너스 한 15도 영하에 버티는 걸로 봐서 복숭아나무 정도의 냉한성을 가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뿌리가 활착되기 이전에 심어 놓고 고사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특히 중부지방 이후 쪽에는 반드시 봄에 심어 놓으셔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배수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 나무 심는 시기는 3월 한 중하순부터 심으시면 됩니다. 4월 초까지 심으셔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고온으로 인해서 좀 심는 시기가 과거의 식목일보다는 좀 당겨진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배수를 하시고, 그 다음 안에 속에 심을 장소에 깊이 우드칩과 개분을 넣는 반드시 발효됐다는 것은 냄새가 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발효된 퇴비를 넣고 그 다음에 겨우 위에다가 흙과 상토를 섞은 거를 넣고 6개월이 지나서 봄에 대추나무를 심어야 된다. 특히 사과대추는 반드시 봄에 심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봄에 심고 4월 한 10일경 정도 되면 나무에서 아주 새파랗게 발화가 됩니다. 발화가 되는 시점에, 발화가 되기 직전에, 나무에 있는 눈, 발화되는 시점을 하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단 부위, 눈을 2개 내지 3개를 두시고, 강하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강하게 자란 나무와, 그냥 심으신 나무를 1년 후에 키워보면은, 강하게 자란 나무는 1m 20, 30 이상으로 크지만, 강하게 자르지 않고 키운 나무는, 살짝 한 20, 30cm 정도만 신초가 크고 약하게 큽니다. 그러므로서 처음에 키울 때는 반드시 20에서 30cm 정도의 두눈 내지 세 눈을 남기고 강하게 4월 달에 잘라줍니다. 발화가 되기 직전에 잘라주면은 그 눈에서 새순, 새 가지가 새 가닥 또는 두 가닥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될때 가장 잘 자라는 놈, 가장 튼튼한 놈한 놈만 키우고 나머지는 일찍 적심을 해버립니다. 아예 다잎 자체를 다 따주는 것이 아니고 살짝 끝만 적심을 해주고 잎수는 확보를 해주셔야 나무가 더 빨리 큽니다. 그리고 잎 새로이 커 올라오는 가장 튼튼한 놈
하나의 세 가지는 계속 병충해가 먹지 않도록 살충제를 충분하게 나무 키울 때는 시용을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살충제를 사용하기 싫고 무농약으로 가실 분들은 살충제 대신에 다른 황이라든가 또는 천연 어떤 자재를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비바람에 또는 새가 거기에 잘 안 씁니다.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꺾어짐 현상, 바람에 어떻게 꺾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주대를 설치를 하고 살짝 묶어주는, 새순이 자라면 묶어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첫 6월달, 7월달이 되면은 나무가 되게 빨리 커올라옵니다. 커올라올 때는 새순이 자라는 그 처음에 시작되는 새 가지가 자라는 부위가 목질화가 될 때, 초록색이 나무 색깔로 살짝 변할 때 제일 위에 있는 끝순을 살짝 잘라줍니다. 살짝 손톱으로 잘라줘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잘라주는 이유는 잘라주지 않으면 하단 부위가 약하고 상단 부위만 옆 가지가 커지는 기형아 현상, 가부성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하단 부위를 한 층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 곁가지를 자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반드시 제일 상층부를 자라는 밑에가 목질화가 시작될 때 제일 위에 부분을 살짝 적심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적심을 해주는 이유는 상층부 기부에서 자라는 게 생성되는 게 옥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을 일시에 자라는 것을 삭제를 해줌으로써 제거를 해주면은 이 호르몬들이 자라는 성분이 아래 위로 곁가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하단에 있는 곁가지가 튼튼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겨울이 되면은 그 곁가지를 다 강하게, 옆에 있는 곁가지를 강하게 잘라주셔야 되고 상층부에도 강하게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줘야 되는 시점은 하층부의 단을 구성하는 게 동서남북으로 일단 하층을 단을 구성을 합니다. 단을 구성을 하는 것은 지표면에서 보통 한 5, 60cm 정도 되는 위치에 1단의 첫 옆가지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옆가지가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보통 한 10cm, 5cm 간격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곁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곁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4가지 정도 동서남북으로 형성을 해주고 그 윗부분에 바로 강하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게 겨울의 전쟁 방법입니다. 전쟁 방법이고 곁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한 눈 내지 두 눈을 남겨놓고 강하게 잘라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겨울 전쟁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 만약에 곁가지가 실수로 인해서 생육기에 6월달, 7월달에 위에 상층부에 적심을 하지 않고 곁가지를 위층만 이렇게 자라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는 강하게 잘라주면 아랫부분의 하층부에서도 없던 곁가지가 강하게 눈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곁가지를 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단지 시간이 좀 더 절약이 되겠죠. 그죠? 앞전에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해 봄이 되면은 여름 똑같이 이렇게 곁가지에서 커올라 옵니다. 나무는 옥신의 호르몬으로 인해서 직립을 하게 됩니다. 항상 직립을 해서 크게 됩니다. 나무들은 직립을 해서 커갈 때 6월달, 7월달 되면 역시 곁가지에서 자르는 부위에서도 눈이 직립을 해서 커올라오고 그 다음에 위에 상층부에도 강하게 잘라놨던 부위에도 직립을 해서 다시 커올라가게 됩니다. 커올라갈 때 위 상층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월달, 7월달 되면 밑에 하단 부위에 커올라가는 부위가 목질화가 될 때 상층부를 역시 마찬가지로 1년생 여름에 전쟁하듯이 6, 7월에 전쟁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적심을 한번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곁가지에서 자라는 게 나무는 자기가 저절로 이렇게 눕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직립을 하게 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라는 부위에서 자라는 시작점 이 부위에서 이 부위가 목질화가 될 때 이 끝부분을 살짝 적심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살짝 유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단 부위로 유인을 해주셔야만이 다음에 또는 그 당해에도 여기에 많은 과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인을 해주시면은
상천부의 그가가는 그거를 아버지에 해당한다면 이거는 아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서열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기겠다고 이 경쟁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나무는. 그래서 살짝 목지다가 될 때 적심을 하고 요인을 해놓으면 여기에서 겨드랑이에서 뭐가 만들어지나 그러면 기부에서 여기 겨드랑이에서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사이토킨이는 그 생식생장에 즉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유용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만약에 이게 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다?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컬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매를 맺고 본능에 가해를 맺고 결실을 하는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만 유의하시면 되고 그다음 나머지도 다 그런 각도를 유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겨울 전정은 그렇게 유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하게 잘라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위에 2층은 2층을 구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2층도 역시 똑같이 옥신과 1년차처럼 똑같이 겨까지도 똑같이 잘라서 다시 커 올라가고 다시 또 유인하는 그런 계속 순환적인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재식을 할 때는 이 나무를 몇 센치까지 높이를 키를 얼마 정도 키워야 될지 그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보통 지금 사과대추나무 같은 대추나무는 재식거리가 4m 4m 간격으로 많이 심습니다. 이 4m 4m로 심었을 때 정방향으로 심지 말고 이쪽에서 4m 간격으로 심으면 여기는 2, 6, 10 쉽게 말해서 지그재그 방식으로 나무를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통풍이라든가 햇볕이라든가 나무한테는 더 좋다. 사람이 봤을 때는 정방향으로 심어 놓으면 바둑판처럼 깔끔하고 보기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무한테는 별로 덜히 유익되는 면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그 재식거리를 4m와 나무 간격을 4m로 지그재그 방식으로 심었을 경우에 그렇게 될 때 나무의 높이는 재식거리가 4m일 때 4m에 90%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4936 3m 60까지의 높이로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높이 최한선까지 높이입니다. 재식거리와 나무 높이는 대부분 관계가 많다. 그런 점인데 저는 권장하고 싶은 높이는 한 2m 한 5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과대추를 수확을 해서 또 대추를 수확을 해서 그것을 일반 시장에 낼 거냐 아니면은 백화점이나 더 고급화 시킨 직거래를 할 거냐고 가정했을 때 차후에 비가림이라든 시설을 통해서 재배를 한다면 더욱더 빛깔이 좋은 대추를 재배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될 때 그 재식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비가림 시설비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이 간이 포도 비가림처럼 재배를 시설비를 낮게 할 수 있다면 재식 거리를 넓더라도 높이는 2m 한 50 정도로 한 2단 층을 구성할 때 1층, 2층 정도로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요게 재식 전의 준비와 재식 후의 관리입니다. 이번 과정은 뿌리입니다. 대추나무에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를 꼽으라면 모든 과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추는 배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할 수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 배수 또는 자연 배수를 시키든지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기, 재식을 하기 이전에 뿌리가 1년에서 나무가 크는 5년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나무를 그냥 아무런 토양 속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심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뿌리가 먹을 수 있는 5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영양분을 토양 속 깊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토양 속에 넣어주지 않고 토양 위에다 심어놓고 위에다가 퇴비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뿌리가 지상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뿌리의 역할은 물과 둘째 영양분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9월달, 8월달에서 9월달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가뭄기에 속하게 됩니다. 속하게 됨으로써 뿌리가 건강하고 깊이 내려간 뿌리가 만들어질수록 가뭄을 덜 타고 특히 과일의 열매, 대추의 열매가 더욱더 맛 좋고 건강하고 병없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뿌리 속에 심기 이전에 퇴비와 또는 배수,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재식을 하시고 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 퇴비를 주시더라도 밑에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찾아 내려가기 때문에 더 깊이 뿌리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뿌리가 물을 찾아가고 깊이 있게 퇴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물을 주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설을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그 시범사업이나 또는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스프링쿨러로 대부분 하게 됩니다. 스프링쿨러를 하게 되면은 토양 속에 물이 들어가는 게 반달 형식으로 얕게 들어갑니다. 물론 대추 뿌리가 토심에서 한 50cm 전후로, 그 다음에 1m 전후로가 한 70% 정도가 뿌리가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려고 하려면 물을 주는 방법이 점적 관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열을 식혀주는 것은 스프링클러로 해주시고 물을 주는 것은 점적으로 해주셔야만이 아주 깊이 있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물을 찾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토양 속에 미리 넣어둔 영양분을 찾아가게 되므로써 5년 동안에 그냥 생 땅에다가 심고 표층 위에다가 퇴비를 준 경우와 그 다음에 심기 전에 유공관을 하고 양질의 퇴비를 만들고 점적으로 물을 토양에 간수를 했을 경우하고 5년 후를 보면은 나무의 크기가 배 이상 차이가 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10년 걸릴 수확을 하기 위해서 10년 걸릴 거를 5년 만에 수확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양질의 대추를 생산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일의 가장 큰, 그 다음에 나무의 건강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뿌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